니은자 감기 매듭입니다. 왼쪽에서 한번 감아줍니다. 가로끈을 세로로 올려서 육자구리 만들어주고요. 가로로 한번 감아주고 세로로 세워서 잡습니다. 왼쪽에서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 육자고리 좀 더 여유 있게 만들어주고 풀고 감고 왼쪽에서 들어와서 감고 나가고요. 두 번 더 반복해 주겠습니다. 모자르면 가져오고 풀고 감고 왼쪽에서 와서 감고 나갑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풀고 감고 세우고 고리 감고 나갑니다. 여기까지 풀릴 거 없기 때문에 좀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고리 살려줘야 되고요. 그러면 다시 정해서 잡겠습니다. 고리는 왼손에, 육자 고리는 넓게 잡고요. 이쪽 부분으로 고리를 더 만들어주기 위해 오른손에 옮겨 잡고요. 여기 여유 있게 만들어 놓고 세 번 더 감아주겠습니다. 왼손에 옮겨 잡고요. 라인 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육자고리 펼쳐서 가로로 감고 세워 잡습니다. 왼쪽에서 들어와서 끈 감고 나갑니다. 이제 오른쪽에서 라인을 한번 정리해 주고요. 왼쪽에서 두 개 정리해 줄 건데요. 우선 오른쪽은 꼬이는 거 없이 빼주고 이쪽이랑 여기 가운데 좀 제가 여유 있게 만드는 부분 지나서 살짝 뒤집어서 이 라인이 이쪽이네요. 이렇게 나오고요. 아유, 죄송해요. 이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조금 부족해서 제가 살짝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쉬운 김에 여기
가고 살짝 뒤집어서 나오고 다시 뒤집어서 여기 사이죠? 이쪽으로 들어가서 뒤집고 여기로 나갑니다. 이제 매듭은 다 되었고요. 좀 정리해 주겠습니다.
좀더이쁘게정리해주시고요거꾸로돌려서잡으면완성입니다